말없이 끝내주고 달아나 차가운 손. 찬호님이 20년 동안 같은 꿈을 꾸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 희망이 결실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. 20년 동안 한 길, 한 꿈을 꾸면서 살아오니까 그 희망이 결실로 다가오더라고요. 어린 시절부터 한 곳만 바라보고 걸어왔더니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었고, 만약 살아가시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, 괴로움, 고단함이 현실 앞에 마주하더라도 늘 희망과 꿈속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동안 찬우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어린 날에 평생만에 보냈을 때도 줄기차게 이 한 길만 봤는데 결국에는 결실을 맺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뭔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혹시나 외로움과 괴로움, 고단함이 여러분들 현실 앞에 마주하더라도 늘 희망과 꿈속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.